배즙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종해요. 퇴안기 1830년경 배와 생강즙으로 빚은 술 만드는 법 이강 고법이라고도 합니다. 원문입니다. 번역문 많이 짠 생배의 천연즙과 적당한 양의 좋은 꿀과 생강즙 약간을 중품 소주에 섞어 위의 방법대로 중탕에서 쓴다. 요 위의 방법은 대나무 진액으로 빚은 술에서 농종회의에 나와 있는 방식으로 해서 쓴다고 되어 있습니다. 조리법 배즙과 적당한 양의 좋은 꿀과 생강즙 약간을 중품 소주를 섞는다. 이 병에 담아 중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병이 필요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백로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선무당신시요리제법에 하나의 레시피가 있고요. 고사신서에 두 개의 레시피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무당신시요리제법 이용기 1936년 40페이지고요. 백로주, 방문주 여기도 되어 있고요. 너무 상세하죠. 흰쌀 한 말을 해서 이렇게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태블릿, 큰 태블릿으로 해서 보시면은 더 명확하게 보실 수 있고요. 일시정지로 보시라고 제가 몇 초간 이렇게 만들어본 겁니다. 네, 번역문입니다. 흰쌀 한 말을 100번 씻어 가루 만들어 그릇에 담는다 해가지고 끝에 이렇게 해서 춥지도 않은 곳에 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시정지에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스마트폰에서 글씨가 작기 때문에 태블릿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리법 방법 1 방법 2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법이 해가지고 1번부터 4번까지 또 간단한 또 설명도 있고요. 방법이 1번부터 8번까지 해서 또 이렇게 설명도 있습니다. 자, 배기, 독, 주조가 필요하겠습니다. 고사신서 서명은 1771년 백로주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밑술, 덧술 해가지고 1번부터 3번이 밑술에 대한 내용이고 덧술은 1번부터 4번까지 덧술에 대한 내용이고 그거에 관련된 팁에 대한 설명들입니다. 그릇, 항아리, 종이, 심지가 필요하겠습니다. 두 번째 고사신서에 나와 있는 레시피입니다.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밑술 1번부터 3번까지 밑술에 대한 내용이고요. 덧술 1번부터
4번까지 되어 있고요. 각각의 종이 심지에 대한 설명, 맛 좋은 치즈를 빚고 싶으면 또 설명, 술을 많이 내고 싶으면 설명, 다른 방법에는 해서 또 설명, 해를 희게 내려고 하려면 해서 각각의 팁들이 또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릇, 종이, 심지, 항아리가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백묘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계문헌이고요. 조선무상 신신요리제법 최민요수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기 1936년 52페이지 원문입니다. 고문으로 되어 있고요. 번역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차 접사 한 섬과 누룩 두 근을 잘게 찢는다. 이를 물에 담가 잘 덮어두면 이틀이면 누룩이 뜬다. 3. 쌀로 밥을 지어 위를 덮고 고르게 한다. 4. 5일간 놓아두면 좋은 술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민요술 가사협 저자고요. 1500년대 오래됐죠. 작백녀주법이 되어 있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밑술, 덧술에서 네모지게 빚은 노릇 다섯 근을 잘게 부수어 물 세 말 다섯 대에 담가 이틀 밤을 둔다. 이 쌀 네 말로 밥을 지어 차게 식힌 후 술 밑을 빚는다. 일곱 말 즙을 얻을 수 있다. 덧술, 1. 보통 술 밑을 세 번 빚어 담근다. 2. 술이 맑게 가라앉으면 다시 쌀 한 말로 밥을 지어 술에 넣고 풀어지도록 저어준 후 밀봉한다. 4. 5일이 지나 밥알이 떠오르며 술이 연한 푸른색을 띠면 마실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백일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3개의 문헌에 나와 있습니다. 술 빚는 법, 규권요람, 주식방, 우음, 제방 이렇게 3권에 나와 있고요. 술 빚는 법, 술 지은 법 원문이고 저자 미상 19세기고요. 백일주 방문이고 원문 고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번역문입니다. 정말 초의 일에 여섯 말 하려면 해가지고 설명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조리법, 밑술 1번부터 4번까지 덧술 1차, 덧술 2차 해서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릇, 주걱, 항아리가 필요합니다. 규권요람 주식방 저자미상 1795년 이후고요. 백일주법 고문으로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미술 로부터 3번까지 있고 더술 앨범 2번까지 나와 있습니다. 항아리가 필요합니다. 오음 제방 위상이고요. 1800년대 후기 백일주 원문입니다. 고문 내용이고요. 번역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밑술, 덧술 1차, 덧술 2차 해가지고 상세하게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가운데를 헤쳐야 맑은 술이 나온다. 막 익을 때 끌어올라 항아리 속에 테두리가 생기니 행주로 조금 씻어내야 분내가 제거된다. 이렇게 특별한 팁도 나와 있습니다. 항아리 행주가 필요합니다. 백자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자주에 관련된 문헌은 총 세 가지 문헌인데요. 첫 번째 사가집, 요록, 원주법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가집 서거정이 작성했고요. 15세기입니다. 백자주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이거는 조리법은 없고 백자주에 대한 기록에 대한 내용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록 저자명상 1680년경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백리 한 마리 자달 한 대를 누룩과 섞어 지어서 술을 빚는데 술을 빚는 법은 위의 향원주를 빚는 것과 같이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조리법입니다. 원주법 저자미상 1700년대 원문 고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번역문입니다. 상세하게 나와있죠. 조리법입니다. 찹쌀 한 마리를 여러 번 씻어 곤두밥을 찐다 해가지고 이렇게 5번까지 나와있고요. 청주 한 병에 잣 두 줌을 갈아 모시천에 집을 받쳐가며 갈아서 술에 타면 잣주와 같다 해서 추가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모시 헌겁이 필요합니다.